소년원에서 출소하자마자 금품을 훔치고 뺑소니 운전을 한 10대가 구속됐습니다.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13일 밤 운남동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를 비롯해 4일간 8,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15살 박모군을 구속하고 16살 안모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범행 하루 전 소년원에서 출소한 박군은 지난 14일에는 남해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를 내고 달아나기도 했습니다.